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K입니다. 새로움의 탄생과 진화 일곱 번째 시간이자 시즌 1 아방가르드 외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부터 무조건 새로워야 해 다섯 번째 이야기 표현주의입니다. 자, 그럼 내 속에서 끌어오는 무언가의 감정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고 표현해볼까요? 숨기지 말고 추적지 말고 과감히 시작하겠습니다. 네, K.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봤잖아요.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우리 표현주의에 대해 말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촬영을 오면서 표현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술에서 표현이 아닌 예술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해왔던 뭐 입체파, 미래주의, 뭐 다다, 구성주의, 절대주의, 데스틸, 뭐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것들에 다 표현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명칭들은 모두 어떤 주의인지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표현주의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어찌 보면 너무 보편적인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비성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네요. 자, 달리 말하면 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이나 또는 사건을 지식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능하고 암기하는 것을 학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학교 시절에 학창시절에 좀 공부 좀 하셨나 봐요? 이렇게 칭찬을 듣고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네, 비판적인 사고라는 게 지금 현행 입시 제도에서는 뭐 좋은 사고방식은 아니죠. 마치 비판적 사고에도 모범 답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비판적 사고 답안을 외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죠? 학원에서 가르쳐주나요? 네, 그런 것처럼요. 뭐 소위 말해 산만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 그러네요. 자, 이런 상황에 비춰 우리 비송, 우리 지난번에 아방가르드 예술 두 번째 이야기 개념이 없어야 새로워질 수 있어 라는 시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이야기요? 자, 개념 대 무개념, 재현 대 표현, 구상 대 추상. 그럼요. 기억나죠. 이 개념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연기도 직접 하시면서 가르쳐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요. 재현과 표현은 일상적 대화에는 간혹 혼용해도 써도 소통에 무리가 없다고 했지만 이 현대미술에서는 이 두 단어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특히 현대미술에서는 재현보다는 표현에 더 가치를 두고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더 중요하다고까지 말했죠. 예컨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너의 생각 또 나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현을 하나의 대립항으로 두고 표현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표현주의가 탄생된 것이죠. 자, 표현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예술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정서와 주제의 사건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다. 개인적인 반응이다 라고 등장했어요. 비성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작가들이 대거 막 등장할 건데 알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나요?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제가 알고 있는 작가 표현주의 작가 말인가요? 네네. 괜히 말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네.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잘 알려진 게 고흐. 고흐. 고갱. 고갱. 다 아는 작가들이네요. 그래요. 이제 그런 작가들 일종의 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앙리 마티스, 그 다음에 모리스 브라밍크, 그 다음에 에른스트 루이비 키레이너, 그 다음에 마르크 바실 칸디스키, 파울 클레, 뭉크, 클림트, 코코시과, 실레, 에곤 실레. 자, 이분들과 더해서 후대에 더 가면요. 뭐, 일단 신표현주의가 다시 더 신고전주의가 나왔듯이 신표현주의가 다시 한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추상표현주의로 불려주기도 했던 잭슨 폴록. 그 다음에 프란치스 베이컨. 야,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정말 대거 등장했네요. 그렇죠. 한번 좀 들어보신 거 맞죠? 뭐 고흐, 고갱, 뭐 마티스, 칸딘스키, 클레, 뭉크, 뭐 클림트, 뭐 잭슨 폴록, 베이컨까지. 야,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대중들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작가님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요. 그래도 꽤 많이 미술관을 가보셨나 봐요. 아, 그럼요. 자, 그러면 표현지가 어떤 그림인지 한번 직접 볼까요? 네. 자, 보시죠. 와, 정말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네. 저 이 그림 알아요. 뭉크의 절규 알아요. 이 그림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절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 한 사람의 비명 지르는 듯한 절규가 느껴지고 주위에는 막 강물이 요동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하늘도 빨갛게 막 출렁출렁 거려서 그렇죠. 정말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네, 그런 작품이네요. 그래요. 정말 뭉클하죠? 뭉클하죠? 네. 그래서 작가 이름이 뭉클? 아, 정말 아직 이거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작가 이름은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이 그림을 표현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어떤 상황인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비성처럼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왜 대머리냐? 몸은 왜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느냐? 왜 손가락은 없느냐? 심지어 눈썹은 왜 없느냐? 아. 등의 구체적인 재현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리적 상태 또 곧바로 이렇게 빨간 하늘과 여동치는 파란 강물로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직감하게 되죠. 그러네요. 제가 K가 말해서 이 뭉크 절규 작품에 눈썹이 없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앞에서 비송이 예술에서 표현이 아닌 예술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면 솔직히 저는 그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뜨끔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표현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표현주의 이전에 사물과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예술과 구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표현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찰자, 즉 화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복숭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복숭아를 이렇게 마치 솜털이 도준 벌레로 그릴 수 있다는 말이죠.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복숭아 알러지 있는 사람이 복숭아를 뭐 솜털이 달린 벌레로 나타내는 건 그만큼 복숭아가 끔찍하게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네, 뭐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복숭아 사진만 봐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표현주의 작품들을 하나씩 한번 감상해봐요. 당시 표현주의 작가들이 말했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좀 기억하면서요. 예술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정서, 주제, 사건에 대한 개인적 반응이다. 개인적 반응이다. 네. 자, 앞서 말했듯이 고흐와 고갱을 표현주의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늘은 물결치는 바다처럼 그려져 있고요. 나무는 솟아오르는 불꽃처럼 그려져 있네요. 이 고갱의 작품 아레아레아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이 그림에서는 타이티의 자연의 색보다 훨씬 더 원색적으로 그려져 있네요. 이 작품 제목이 기쁨인 것처럼 말 그대로 평화롭고 행복해 보여요. 이 작가의 시선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갱의 작품과 아주 비교되는 에밀 놀데의 작품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고갱과 놀데의 작품을 비교해서 보면 어때요? 이제 고갱의 아레아레아라는 작품은 인물이 되게 풍요롭고 되게 풍이 있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 되게 뭐 그렇게 보였는데 이제 놀데의 저 파푸아의 젊은이들 뭐 저런 작품을 보니까 사람이 되게 막 앙상하고 네 뭔가 좀 짠한 마음이 들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뭐 특히 그 옆에 있는 놀데의 가면들이라는 작품은 마치 귀신이 나올 것처럼 되게 으스스하고 무섭네요. 네. 무당? 그렇진 않죠. 좋아요. 그래요. 비송이 말한 것처럼 소위 비서구 지역, 비문명권이라고 하는 유럽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의 그 환경을 그리는 이 작가의 감정과 표현이 좀 달라 보이죠. 고갱이 바라보는 원주민과 환경의 시선은
굉장히 좀 기품 있고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던 반면 놀드는 원주민을 굉장히 야수 또는 야만적인 이미지로 약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같은 대상이라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감정에 따라 달리 표현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작가에 따라 대상이 달리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작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정적 표현의 결과를 통해 작가의 세계관,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솔직히 대상을 바라보는 주관적 정서에는 일종의 선입관, 때에 따른 도덕관, 가치관 등 사회로부터 교육된 이데올로기, 일종의 이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뭐 한 개인의 뭐 주관적인 정서라는 게 다 뭐 제각각 다를 수야 있겠지만은 실상 뭐 공동체, 집단, 민족, 나라를 떼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그런 보편적인 인식,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인식을 말하는 거네요. 비송 좀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심리학과 출신이라는 것이 좀 확실하셨네요. 자, 그래요. 실제로 에밀 롤드의 이런 그림은 고갱과는 달리 식민지 개척을 위한 하나의 방편인 뭐 문화 탐험단 같은 소속이 되어 비서구 지역에 파견되어 이미지를 기록한 것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식민지 개척을 위해 지역 문화 연구 차원의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놀드의 작품은 자신이 위치한 문명화된 조건 속에서 문명적 혜택을 받지 못한 야만의 느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야수파 그림을 보고 야수적이다, 거칠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마 그러한 문명적 시선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일종의 표현주의 작품 이후로 현대 미술에서는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이 작품의 일부이자 작가의 생각과 행위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작품만큼 작가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때로는 작품보다 작가의 생각이 더 중요할 때도 있었어요. 특히 1950년, 60년대 그 개념 미술, 컨셉추얼 아트 라는 데 이르러서는 특히 더 그랬던 것이죠. 와, 작품보다 작가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어허. 와, 이거 되게 낯선데요. 과거에 그림 얼마나 잘 그렸느냐 이런 거였다면 너 왜 그런 생각으로 왜 그렸어? 그래서 작품을 내비 챙겨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마르셀 듀상 기억나요? 네, 듀상 기억나요. 네, 듀상의 작품들이 개념 미술의 또는 원적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술 자체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예술이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도리어 예술이 사회적, 철학적, 심리학적 요인과 관계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죠. 개념 미술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예술가 조셉 코수스가 1969년에 그에 쓴 수필의 철학 다음의 예술 이란 그 곳에서 조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술은 오직 개념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뒷상 다음의 모든 미술은 개념적이다. 와, 이거 되게 낯선 개념을 들었어요. 이제 K의 말을 지금 이때까지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술을 하면 이렇게 작품을 보는 줄 알았는데 이 작품이 갑자기 싹 사라지고 구체적인 실체가 없이 그냥 와, 개념에 불과하구나 예술이. 와, K, 우리가 지금 뭔가 메타버스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실체 없는 개념만 생긴? 네. 아우, 그러네요. 자, 비속.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깊게 들어오긴 했어요. 개념 미술까지 와버렸는데요. 자, 우리 지금 표현주의 미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아요. 다시 돌아와야죠. 자, 표현주의가 네. 깊게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 표현주의. 그런데 개념 미술까지 잠깐 언급했던 이유는 앞으로 보게 될 표현주의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단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네. 자, 표현주의 작품에는 보통 형태가 왜곡되거나 과장되고 심지어는 이게 파괴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또 자연 고유의 색상이 뭐 사라지고요. 심지어 무형,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거나 보이지 않아요. 나아가 사회가 금기시하는 주제를 다루거나 때로는 추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역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림들이 등장한 이유를 지금 알게 될 거예요.
자, 앞서 뭉크, 고흐, 고갱, 놀데이 작품에서 이미 표현주의 전용성을 파악했듯이 이후 소개될 마티스, 브라멩크, 키르니노, 마르크, 칸디스키, 클레, 크림트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쭉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표현주의 중에서 프랑스 야수파로 알려진 마티스와 블라멩크의 작품을 먼저 볼게요. 야수파라는 명칭은 이 프랑스 가을 전시에서 마티스와 블라멩크가 같이 전시한 그림을 본 비평가들이 그림의 거칠고 강렬한 특징이 마치 야수의 그림 같다고 하여 붙여지게 되었어요. 뭐 야수파? 이 사조라는 것이 별거 아니죠? 야수파는 표현주의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여 감성의 해방을 이룩하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상이 자기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심상을 실제 보이는 색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결과였죠. 특히 원초적 표현에 있어서 입체파처럼 아프리카의 원시 미술에 그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야수파 화가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더 급진적이어서 또 아주 강렬한 원색과 자유분방한 붓질을 선보이는 화가는 블라멩크였어요. 또한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직관이라고 믿었고요. 그의 작품에는 직관적이고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성향이 잘 드러나 있지요. 자, 다음으로 독일 표현주의로 대표되는 다리파가 있습니다. 다리파는 에른스트 루이비 키리너, 헤켈, 로틀로프, 브레일 등이 있어요. 이들은 다리파 강령이라는 선언을 하면서 시민사회의 도덕률에 반항하며 소위 보헤미안적 자유로움과 본능적인 진실의 표현을 추구하였죠. 여기 키르이너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다리파로 이름을 정한 것은 혁명적인 정신과 회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자 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설은 다리파의 다리는 니체의 책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온 표현의 유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에서 인간은 잘못하면 동물의 상태로 추락할 수도 있고 잘하면 초인의 경지에 오를 수도 있는 그 잠재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술을 다리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표현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예술을 통해 독일 사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다리로 하였다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네, 야수파, 다리파 이런 거 되게 특별한 줄 알고 제가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별거 없네요. 다리파. 네, 뭐 입체파, 뭐 낭만파, 인상파 많잖아요. 그런데 뭐 실상 주눅 든 거에 비해서 별거 없다 이런 느낌 들어요. 파파파파.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 생각과 표현의 차이가 조금 다를 뿐 큰 맥락에서 보면 이게 표현주의의 미술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럼 청기사파? 청기사파요? 이렇게 들어본 적 있나요? 뭔가 청색 옷을 입은 기사, 나이트 뭐 이런 걸까요? 맞아요, 황당하죠. 맞아요. 자, 제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청기사파들이 좋아하는 색은 무엇이었을까요? 청색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와, 정말 파란색이 가득하네요. 파란말? 네. 파란 등록이. 네. 네, 청색을 되게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다 이런 느낌 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프란츠 마르크가 이처럼 이렇게 말이나 사슴 동물을 많이 그렸던 이유는 인간의 그 문명 속에서 순수한 정신이 이렇게 타락되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에게는 그 정신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특히 말의 색이 실제와는 다르게 파란색, 푸른색인 것은 푸른색이 이 정신성을 상징한다고 해요. 순수한 정신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자, 색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 있죠? 색?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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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딘스키예요? 예, 맞아요. 네, 칸딘스키가 드디어 네. 여기서 딱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 칸딘스키는 이 표현주의 예술가라는 이름보다는 이렇게 추상미술의 선구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따지고 보면
객관적인 표현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형상을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금 보통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크도 일종의 뭐 사슴도 좀 보이고 말도 보이고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그 형상적인 것까지도 좀 없애버리고 또 보이지 않는 이를테면 소리, 음악 보이나요? 음악을 미술로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소리를 음악을 표현한다는 거죠. 이제 칸딘스키의 주장에 의하면 형태, 그 형태는 구체적으로 점선면이나 색은 각각 어떤 고유의 의미와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형과 색이 어울림만으로도 그리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칸딘스키는 자연스럽게 색채 자체의 본성과 그 효과를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였고요. 특히 그 밝고 영롱한 어떤 초월적 영성을 좀 표현하기를 갈구했죠. 참 그림들처럼 말이죠. 아, 네. 자, 이제 좀 이제 오스트리아?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쪽에서도 이게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꽤 많아요. 더 많이 알고 있을걸요? 크림트? 크림트 알죠. 코쿠슈카, 코쿠슈카. 아, 코쿠슈카, 네. 실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인 그 표현주의는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무의식에 매료되고 인간 내면의 어떤 속력과 공격성에 그 무의식적 심리학에 좀 심취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크림트는 찰스 다윈의 책을 읽고 모든 생물의 기본 구성 단위인 세포의 구조에 매료됐다고 해요. 아델레의 옷에 그려진 도상학적 이미지들은 아르누보식의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를테면 직사각형이 어떤 정자를 타원형이 난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생물학의 영감을 받은 이 번식력의 상징들은 모델의 유혹적인 얼굴을 성숙한 그녀의 번식 능력과 이렇게 연결 짓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자, 반면 이 코코슈카는 표현주의는 프로이드가 발전시킨 정신분석과 동시대에 발전을 했으며 이 정신분석과 경쟁관계 또한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는 프로이드주의자이자 모더니스트다. 우리 모두 그 겉모습 아래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인간의 그 저편의 내면? 그것까지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 거죠. 지금 잠깐 우리 앞에 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네, 지금 저 루이비 폰 야니코프스키를 이 코코시카 그린 거거든요. 네. 실제로 저 그림을 그릴 때 그 야니코프스키가 그렇게 저렇게 얼굴이 엉망이 되진 않았나 봐요. 되게 불안해 보여요 얼굴이. 그쵸? 네. 근데 그 불안함을 그 당시에 내면을 이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 봐요. 그럼 이분이 실제로 정신병에 얼마 있다가 환자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됐죠. 와. 화가가 먼저 선견지명을 했다? 그러네요. 이제 그 불안을 읽었나 봐요. 그런가 네. 봐요. 아유, 되게 좀 섬뜩하네요. 자, 보면. 자, 두 번째로 에건 실러의 작품 세계로 들어오면 보다 확실히 겉모습 아래로 깊숙이 들어오는데 이런 맥락과 관계없이 실러의 작품을 보면 조금 좀 어떨 때는 당황스러워 느낌을 주는 작품들을 마주하게 돼요. 네. 자, 보시죠. 네. 어머나. 자, 서양인에게 일종의 에로스는 아름다움, 좀 사랑의 대명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내에 에로스는 본능적인 정욕의 소산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실내 입장에서는. 정욕을 달래는 것이 그에게는 에로스였던 것이죠. 자신의 자유행위를 그린 이 그림은 자아의 완전 폭로? 자기 분석?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의 그림판본을 제시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실내는 누구도 쉽게 말할 못할 무의식적 성적 충동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비성 이쯤 되면 표현주의가 뭘 표현하는 것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평범하게 대하는 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드러내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마치 예술은 아름다움, 미를 표현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경고음 같이도 들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에곤 실레 작품을 볼 때 느끼는 게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뭐 외설적이다라고 누군가는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사람들이 그 작품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한다라는 감정과 그리고 이거 봐도 되나 하는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감정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상충하는 네,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마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네, 볼 건 이렇게 다 보는 그런 행동처럼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인간의 내면의 두 양면을 같이 보게 되네요. 그래요. 그런데 비숭이 말했듯이 예술을 단지 아름다움이라는 제한적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한 인간의 깊은 내면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의 표현주의자들은 군대, 교육, 정부, 그리고 황제의 권위주의에 거부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작가가 케테 슈미트 콜비츠. 이름도 어려운데요? 네. 네, 일부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어떠세요? 되게 이건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파 같기도 하고요. 네. 저들의 힘듦이 되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이것처럼 케테 슈비츠 콜비츠, 콜비츠의 드로잉, 판화, 조각 그리고 포스터는 인간의 극한 상황에 대한 표현주의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베를린의 노동자 계층의 거주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내과 의사와 결혼한 콜비츠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비참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직시하고 인식하게 되었죠.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나의 작품 행위는 목적이 있다. 구제받을 길 없는 자들, 변호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인간들을 위해 한 가닥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려고 한다. 이 표현주의 영역이 정말 넓고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미술, 예술이라는 장르에 딱 갇힌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심리부터 인간 사회 전반을 다루기까지 야,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도 이 예술에 담겨 있다 그렇죠. 이렇게 느껴지네요. 특히 우리가 마지막에 본 콜비츠의 작품은 뭐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까지도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아방가르드 예술이라 함은 기존에 있던 부조리한 것들을 바꾸고자, 전복시키고자 이렇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되게 혁명적인 그렇죠. 그런 예술이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갤러리에 걸려있는 작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술이 상당히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굉장히 무겁고 진중해지고 갑자기 진지해지고 그러네요. 네. 비장미만 좀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입체파에서부터 미래주의, 뭐 다다, 구성주의, 절대주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까지 아방가르드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작품들을 살펴보았어요. 솔직히 제가 표현주의를 마지막에 다룬 이유는 표현주의가 현대미술의 일종의 진행형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사람들은 이런 예술사를 꼼꼼히 이해하기 전에 비송이 말했듯이 오늘날 예술에서 표현이 아닌 예술이 있는가?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 것으로 보았을 때 표현이 아닌 예술은 또한 없는 것이죠. 비송, 그런데 한국에서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가가 누가 있는지는 아세요? 한국의 표현주의 작가요? 네. 당황스러운데요? 한국의 표현주의 작가 누가 있죠? 당대에 말이죠. 있죠, 물론. 비성도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그럴까요? 누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네. 자, 여기에 이 시즌을 끝내기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국내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가 세 분을 소개할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국내 네. 대표적인 표현주의 작가로는 구본웅, 이중섭, 박구석. 이중섭 아시잖아요. 이중섭 알아요. 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비성, 여기 파이프를 물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힌트 좀 주세요. 우리 지난 미래주의 시간에 국내 사람을 말한 적이 있는데? 혹시 시인 이상인가요? 맞아요. 자, 실제로 이상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구본웅이 본 이상은
이런 것 같아요. 어, 네. 심리학과 출신이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상의 성격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심리학과 출신이라는 건 뭔가 이게 예, 맞지 않고 일단 제 생각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 네, 이 작품을 보니까 우리가 한 그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이상이 편지를 하나 보냈잖아요. 김기림에게. 네. 네. 그때 이 사회에서 오는 괴리감, 그렇죠. 내 예술을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하지 못하는, 다들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19세기 말에 있는 사람이고 생각은 20세기에 가 있는 사람. 네, 그 괴리를 느끼는 그런 괴로움이 담긴 그런 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편지가 느껴져요. 되게 네, 그 괴리감을 느끼는 되게 처연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회의감이 들고 우울하고 이런 감성이 네, 네 있는 그, 사람인 것 같네요. 네,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을 좀 읽어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알고 계시죠? 어, 네. 이중섭의 소. 예. 정말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저 소가 마치 정말 그림 밖을 뚫고 나와서 달려올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표현주의 작품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박고석의 풍경화인데요. 박고석은 야수파와 표현주의 사이를 좀 오가면서 때로는 비참한 전쟁 속의 인간을 때로는 좀 평화로운 풍경을 그렸기도 했죠. 한국 전쟁 이후 젊은 미술가들은 이렇게 중심으로 1950년대 후반 또는 60년대 전반 한국 미술가를 휩쓸었던 집단적인 운동으로 전개됐던 앙포르메, 영어로 말하면 인포멀 아트,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교육화되지 않은 그 이상 뭐 이런 것들의 미술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표현주의 미술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송,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시즌1 아방가르드 예술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정말 시즌1 아방가르드 예술의 그 대장정이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네요. 네, 제가 이때 동안 하나하나 진행해오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들은 피드백이 아방가르드 예술에 정말 많은 장르가 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되게 재미있게 들었다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처음이라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좀 부족한 능력으로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네. 자, 그럼 다음 시즌2가 있어요. 시즌2에서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신화 속 역사, 역사 속 신화예요. 와, 신화 속 역사, 역사 속 신화. 이것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 네.